이금주 씨가 한번 관절염을 앓은 후에 연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관절염이 오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관절염이 개선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금주 씨 영상 보고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금주 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관절염을 진단받은 다음에 환자분들 중에는 아우 낙담하시면서 더 이상 운동도 아예 안 하고 무릎 아픈데도 그거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 외래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금주 씨 같이 적절한 운동과 무릎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따라서 관절의 마모의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금주 씨가 챙겨 드시는 콘드로이친이 관절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콘드로이친은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관절 건강 원료입니다. 이금주 씨는 상어 연골에서 채취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고 계시던데 상어율의 콘드로이친은 상어 머리에서 6%, 지느러미에서 4%, 그리고 골격에서 2%밖에 추출되지 않는 희귀한 원료로 분자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는 콘드로이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콘드로이친은 몸에 있는 자연 성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따로 섭취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콘드로이친은 연골, 뼈, 네. 그다음에 눈의 각막 아시죠? 각막, 네. 또 혈관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 전체 분포에 있는 힘줄 등 결합 조직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성분이고 연골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콘드로이친은 노화의 현상 때문에 우리 몸에서 꾸준히 그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네. 외부에서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골관절염 국제연구학회에서는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연골의 건강을 위해서는 콘드로이친을 장기간 섭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유래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때 상어에서 유래된 콘드로이친이 연골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어의 연골에는 연골의 마모를 막아주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상어는 부레가 없어서 물에 떠있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연골을 계속 움직이면서 수영을 해줘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연골의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골을 지켜주는 성분도 더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성분들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상어 연골은 사람의 연골하고 구성 성분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네. 사람의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 성분 중에 C6S와 C4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개의 비율이 콘드로이친의 형태로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C6S 대 C4S의 비율이 5.26대 1로 C6S의 비율이 더 높은데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C6S의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어 연골의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사람의 콘드로이친처럼 C6S가 풍부해 관절염 환자의 부족한 C6S를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이 사람의 연골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 연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연골 손실률이 훨씬 더 낮았다고 하고요. 이 효과는 약 12개월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